오늘 밤에 풋살? 오, 멤버 누군데? 오, 나쁘지 않네. 어, 알았어. 뭐해? 어. 왜 이렇게 깜짝 놀래? 아, 문을 갑자기 확 여니까 그렇지. 야동 봤어? 안 봤어. 오늘 휴일인데 설마 나가니? 어? 나가네. 눈빛이 아주 간절하네. 뭐해? 어. 뭐해? 세탁기 좀 돌리려고. 빨래감을 모아서 한 방에 돌려야지. 세탁기에 빨래를 많이 넣고 돌리면은 전력 소비도 심해지고. 아, 그리고 빨래는 바로바로 하는 게 좋지. 무슨 소리야. 세탁기를 그 조금씩 조금씩 자주 돌리는 것보다 빨래감을 한 방에 돌려야지 에너지 소비도 줄일 거 아니야.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어? 요새 무슨 일 있어? 아니? 예전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러네. 누가 보면 피폐 받은 줄 알겠다. 아, 그리고 이렇게 자주 돌린다고 전기요금 그렇게 차이 안 난다던데. 누가 그래. 이렇게 작은 실천으로 하루 1kW씩만 줄여도 한 달이면 전력 10%를 아낄 수 있고 전기요금도 14%나 절감된다고. 여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. 미안. 차은우. 아, 뭐해? 뭐하긴, 청소기 돌리지. 그니까 왜 차은우 나오는데 돌리냐고. 아, 난 여보 힘들까봐 도와주는 건데? 여보, 지금 이 청소기 소리에 차은우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게 더 힘들거든? 그리고 청소기 이거 에너지 소비율 1등급으로 바꾼 다음에 언제 바꿀 거야? 알아본 다음에 언제 알아볼 거야? 아우, 지겨워 죽겠어 진짜. 아니, 그렇게 에너지 소비랑 따질 거면은 친구를 안 보는 게 낫지 않나? 시끄러. 그냥 내가 들어가야겠다. 차은우. 아, 공차로 가야 되는데 뭐 좋은 방법 없나? 집안일로는 안 될 것 같고. 아, 여보. 어. 나 여기 축구단에 형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네.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. 축구단 누구? 여보는 한 번도 못 본 형님이지. 그래? 그냥 갔다 와. 일찍 들어오고. 알았어. 응. 일찍 들어와. 어, 여보, 나 갔다 올게. 잠깐만. 왜? 양말이 왜 하얀색이야? 아, 내 정신 좀 봐. 왜 웃으면서 나오지? 그치? 여보, 나 갔다 올게. 아, 일찍 들어와. 이 봐. 불도 안 끄고 갔어. 컴퓨터도 안 끄고. 까똑. 김우혁.